정유정 파트너가 포착한 두 번째 이슈도 바로 확인해 보시죠. 화장품이 이끌어온 K-뷰티 시장이 점차 확산되면서 전방위적 뷰티 업계에 뚜렷한 성장세가 나타내고 있습니다. 글로벌 PU 미용과 의료기기 시장은 2029년경 410조 원 안팎으로 성장할 예정인데요. 이에 발맞춰서 국내 제약사들도 미용 의료기기 사업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기존 사업과 미용 의료기기 기업의 기술력이 합쳐진다면 시너지 창출이 가능하다고 판단해서인데요. 성장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미용 의료기기 관련 기업들, 앞으로의 방향성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두 번째로 포착한 이슈는 미용 의료기기 관련된 주식들을, 종목들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트너님, 어쨌든 결국에 시장이 이렇게 복잡하고 흔들리고 뭐 네.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올 때 저희가 결국에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 실적 잘 나오는 거 네. 찾을 수밖에 없어요. 피부 미용 의료기기 쪽은 실적 괜찮게 나올까요? 이번에 괜찮게 나오고 있나요? 보통 이제 미용 의료기기 쪽은 제품 자체가 이제 고마진이고 거기에 이제 쓰는 자재들 같은 것들, 소모품들에서 또 추가적으로 예, 또 매출 상승세를 이끌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또 긍정적인 추세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세계적으로 이제 안티에이징이나 이제 미용에 대한 그런 수요는 여전한 것 같습니다. 끊이지 않네요. 네. 예, 저는 조금 안타까운 게 그 우리나라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거진 다 피부과로 빠진다는 게 너무 좀 네,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과거에는 이제 여성들의 이제 약간 전유물 같았던 이런 미용 분야가 이제는 남성분들까지도 이제 그루밍족이 그렇죠. 많이 늘어나게 됨으로써 수요가 지금 동반해서 지금 상승하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앵커님도 그 피부과 잘 가시나요? 아, 피부과는 안 가고요. 좋은 네. 걸 많이 바르려고 해요. 아. 네. 네, 저도 얼마 전에 피부과 가서 깜짝 놀란 게 남성분들이 많나요? 네, 너무 많아서 여성분들 한 4, 5, 그러니까 거의 물반 고기반 수준으로 남성 여성 비율이 거진 같아서 네, 네. 너무 그래요? 놀랐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분발을 해야 네.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지금 뷰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는 제약사들까지 미래 먹거리로 미용과 지금 화장품 의료기기 사업까지도 지금 확장해 나가고 네. 있는 그리고 또 이제 뷰티 테크 시장에 지금 속속들이 발을 담그고 있는 그런 추세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금 의료기기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는 병원 가서 우리가 뭐 레이저 치료를 받는다거나 주사제를 맞는다거나 했었는데 집에서도 이제 손쉽게 레이저를 할 수가 있는 그런 이제 시기가 됐었죠. 그렇죠. 시장이 네. 됐죠. 초기 미용기기 시장 같은 경우에는 LED 마스크가 10년 전에 굉장히 좀 많이 유행을 했습니다. 네네, 홈쇼핑에서도 홍보 정말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발전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고요. 이전에 피부 관리실에서 봤던 그런 이제 관리들이 집에 그래서 그것도 좀 더 고급 관리를 받을 수 있고 이제 대중화가 됐다는 거, 가정에서 손쉽게 홈뷰티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글로벌 홈뷰티 디바이스 시장이 2022년도 19조 원대에서 2030년도는 규모가 120조 원으로 연평균 한 20% 이상씩 성장될 것으로 보여진다고 하거든요. 저는 아직까지 그런 레이저 이제 홈뷰티 디바이스를 써본 적이 없는데 PPL을 통해서 많이 접하는 네, 것 많이 같습니다. 네. 제가 또 자주 보는 이제 예능 프로그램 나는 땡땡 이거 있는데 예, 거기 이제 출연자들이 항상 보면은 예, 레이저 그 기기 가지고 와서 이렇게 관리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상대편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그런 것 같은데 확실히 저도 이렇게 TV 화면으로 보는 거지만 아침에 일어나면 붓잖아요. 그 부어 있는 네. 그런 출연자의 얼굴이 아침에 이제 호감 선택하거나 이럴 때 네, 얼굴이 갸름해지는 것을 보고서 저게 디바이스 효과인가 하고서 약간의 좀 뽐뿌 아닌 뽐뿌가 왔었는데 그만큼 지금 이런 이제 자연스러운 노출이랄까요? 미디어나 뭐 이런 콘텐츠를 통한 네. 노출로 인해서 지금 이런 홈 뷰티 디바이스 시장이 늘고 있다라는 점은 굉장히 고무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의료용 지금 기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해외 수출을 하고 있는 곳들도 있죠. 그런데 이제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거를 뭐랄까요? 허가를 네. 받는 과정이 좀 더 까다롭긴 합니다. 그렇겠죠. 네, 의료용이니까. 그런데 이제 홈 뷰티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더
덜 까다로운 그쵸. 편에 속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은 뭐 제약사들뿐만 아니라 여러 또 전자기업들도 그쵸. 지금 계속해서 홈뷰티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계속해서 이런 뭐 노화나 뭐 기미, 잡티 이런 여러 가지 안티에이징과 관련된 이런 홈뷰티 시장은 성장세, 고속성장세 보일 것으로 보여지기 네.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계속해서 주목해 보실 만한 이슈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계속해서 이 피부 미용 의료기기 수요는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저기 많은 기업들이 또 이 시장에 진출하고 있어요. 그러면 관련된 종목들 요즘 굉장히 많아졌는데 흐름 좀 체크해 볼까요? 고은별 앵커가 정리했으니까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전 세계 곳곳에서 안티에이징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홈뷰티 그리고 의료 미용기기 전반적으로 시장 확산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인 뷰티 케어 관련 기업인 APR 같은 경우에는 전일 0.4% 소폭의 하락세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시장 성장상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 아마존 프라임데이 행사에서 자사 기기 만 대를 판매하는 그러한 판매고를 올렸다고 합니다. 내년에는 의료기기 시장까지 진출하는 그러한 확장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증권가에서도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주가도 25만 원 선 부근에서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클래시스 같은 경우 대표적인 비침습 관련 기업이죠. 전일 1%가량의 오름세가 확인이 됐었고요. 최근에 비침습만큼이나 침습 관련 기업들도 또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보틀리늄 톡신 제재 기업인 휴젤 같은 경우에는 미국으로서의 수출 물량이 점점 더 확산되고 있다. 선박에 이제 초도 물량을 실었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이로 인해 시장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보틀리늄 톡신 시장의 50%를 미국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에 대한 대응 방법 자체가 훨씬 더 커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도 휴젤을 향해서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전통 제약사지만 의료기기 기업들과 협업을 통해서 관련 시장에 진출을 하는 기업들도 있는데요. 동국 제약과 유한양행이 있을 것입니다.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 전일 시장 바이오주들의 하락세로 2.5%가량 내림세가 확인되고 있긴 합니다만 성우전자와 손을 잡고서 의료 미용기기 기업에 좀 진출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동국제약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전일 0.5%가량 하락하면서 쉬어가는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제약 바이오 관련 기업 그리고 의료 미용기기 관련 기업들 종목별로 움직임이 상이하게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종목 선정이 어느 때보다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전문가는 어떠한 종목을 선택하고 집중적으로 보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종목의 흐름 확인을 해봤는데요. 자, 계속해서 저희도 여러 가지 종목들 중에 골라보겠습니다. 파트너님, 어쨌든 피부 미용 의료기기 시장이 이렇게 관심을 많이 받으니까 네. 뭐 기업들이 너도 나도 이 시장에 막 뛰어들고 있어요. 네, 네. 제약회사들도 뛰어들고 뭐 콜라보를 해서 같이 협업을 해서 만든다거나 이렇게 있는데 이러니까 네. 바로 또 주가의 반영을 못 받고 이런 이슈가 나와도 주가가 안 움직이는 그런 종목들도 있으니까 잘 골라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옥석 가리기는 분명히 네.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아무래도 이제 제약사들이 또 뛰어드는 이유 중 하나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이제 헬스케어 의료기기 쪽은 고마진 사업이기 때문에 캐시카우 네. 역할을 하면서 그쵸. 그에 따른 또 신약 개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쵸. 그런 이제 선순환을 기대해서 뛰어드는 기업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기업은 파마리서치라는 기업인데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이렇게 세 부문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네. 기업입니다. 의약품 쪽에서는 21% 정도 이제 사업 부문 비중 가져가고 있고요. 의료기기는 50%, 화장품은 23% 정도 가져가고 있어서 사실 이제 파마 리서치 하면은 의료기기 관련주로 알고 계시는 분들도 그래서 많으실 거예요. 네. 대표적으로 이 파마 리서치에서 만든 이제 의료기기가 주사제 리쥬란 들 수가 있는데요. 저도 이제 궁금해서 리쥬란 이렇게 너튜브에다가 검색을 해봤는데 네. 야, 이거 주사제 맞는 분들 정말 너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 그 주사제를 얼굴에다가 이렇게 뭐 엠보 효과라고 해서 띠띠띠띠띠 이걸 계속 이렇게 주사를 놓는 거예요. 그쵸. 근데 이거 생으로 놓으면 당연히 이제 아프고 이제 또 뭐 소프트제라고 있어가지고 그거는 뭐 덜 아프다라고 하는데 저는 레이저 치료 한번 받는 것도 너무 아프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 주사제를 맨 얼굴에다가 이제 필러도 뭐 두세 방 넘게 맞는데 네. 그거를 이제 피부
그 스킨 부스터라고 하죠. 물광 피부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다는 게 대단하다고 생각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인기가 너무 엄청나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해외 쪽에서도 수출을 하고 있는데 중국과 일본 지금 동남아 중심으로 해서 시장 확대해 나가고 있고요. 네. 리쥬란이 워낙 또 대표 상품이다 보니까 리쥬란 코스메틱도 지금 현재 런칭하면서 지금 화장품 쪽으로도 계속해서 해외 수출 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점을 우리 청자분들이 파마리서치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실제로 지금 매출액도 2021년도 대비해서 3,000억대까지 는 모습 볼 수 있고 영업이익도 두 배 정도 가량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주로서도 사실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을 네.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는 지금 쌍봉 구간대까지 올라왔는데 실적이 사실 작년보다 지금 너무 좋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돌파 가능성까지도 현재 엿볼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파마 리서치 쌍봉 구간 돌파 매매로 들어가셔도 괜찮은 종목이라고 보고 있어서 네. 정거래일도 상승 마감했거든요. 계속해서 관심 가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첫 번째 파마 리서치의 실적도 기반이 되어 있고 피부 미용 의료기기 쪽 이쪽에도 더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급등했는데 한번 살펴보겠고 하나 또 볼까요? 간단하게 볼게요. 두 번째 거는. 네. 동국제약. 아까 제약사들이 홈케어 지금 시장에 많이 지금 진출하고 있다고 네네. 말씀드렸으니까 일단 동국제약도 화장품 시장에 일찌감치 지금 발을 담궈서 브랜드 센텔리안 같은 경우는 여전히 지금 성장세에 나오고 있는 중이고요. 미용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마데카 프라임이라고 그 의료기기를 이제 출시를 했는데 올해 매출이 작년보다 한 두 배 정도 이상 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올 매출이 한 500억 정도 이 동국제약 쪽에서 마데카 프라임에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네. 요즘에는 또 실적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매출 실적도 보니까 작년보다 올해 실적 증가할 것으로 지금 현재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기술적인 이제 구간으로 봤을 때는 현재 우상향 추세의 흐름 계속 만들어 나가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상승 추세 라인만 크게 깨지 않는다면 현재 구간 눌림목 구간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상승 추세 내에서의 기술적인 반등 구간 노려보시면서 동국제약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장이 어려울 때일수록 저희가 실적 잘 나오는 종목들 안정적으로 좀 투자 가야 되겠습니다. 피부 미용 의료기기 관련 종목들도 실적 어쨌든 기대되고 수출 잘하고 있잖아요. 이러니까 주가 최근에 조금 쉬고 있을 때 한번 공략해보면서 수익을 기대해보겠습니다. 어려운 시장일수록 이런 종목들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곽유정 파트너와 함께 이슈레이더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전략도 잘 알려주시고 종목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